안녕하세요. 화장품을 읽어주는 남자 화잉남 임관우입니다. 오늘은 백탁이 없고 굉장히 사용감이 좋은 완벽한 자외선 차단제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물리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자외선 차단제는 백탁 현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얗게 변한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죠. 피부가 너무 하얗게 변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백탁 현상이 전혀 없는 자외선 차단제를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여전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백탁 현상이 없는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나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를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선 물리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성분에는 징크옥사이드와 티타늄 다이옥사이드가 있습니다. 징크옥사이드와 티타늄 다이옥사이드가 배합되어 있는 선크림은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 성분과 함께 화학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 성분도 같이 배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배합되는 경우는 혼합 자외선 차단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 징크옥사이드 성분과 티타늄 다이옥사이드 성분이 백탁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백탁을 유발하는 이유는 징크옥사이드 성분도 그렇고 티타늄 다이옥사이드 성분도 그렇고 흰색 파우더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백탁이 발생을 하겠죠.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몇몇 화장품 업체가 나노화된 물리적 자외선 차단 성분들을 사용했는데 이 나노화된 성분을 사용하다 보니까 피부에 침투될 우려가 있고 쉽게 흡수될 우려가 있어서 요즘에는 나노화된 자외선 차단제 성분들이 잘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쉽게 살펴볼 수 있는 제품들이 뭐가 있냐면 나노가 아니다 해서 논나노 자외선 차단제들이 시장에 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성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자외선 차단 성분들로 대부분의 자외선 차단 기능성을 지니고 있는 성분들은 화학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유기 자외선 차단제 성분들입니다. 물리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성분들은 피막을 얇게 형성해서 자외선을 튕겨내는 반면 화학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 성분들은 이 자외선을 흡수시켜서 적외선으로 바꾸고 방출하는 원리로 자외선을 차단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행인 것은 화학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성분들은 티타늄 다이옥사이드나 징크옥사이드처럼 쉽게 백탁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화학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성분들은 투명한 자외선 차단제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선스틱에도 화학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성분들이 배합되고 선밀크나 아니면 가벼운 제형들의 자외선 차단제에도 대부분 이러한 화학적 자외선 차단 성분들이 배합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백탁 현상이 전혀 없는 자외선 차단제를 찾으신다면 선스프레이도 좋고 선젤도 좋고 선스틱도 좋습니다. 이렇게 투명한 제형의 자외선 차단제를 골라주시면 백탁 현상 걱정 없이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백탁 현상은 없지만 화학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성분들이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는 피부 자극 가능성 그리고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 때문에 피부에 트러블이 날 수도 있으니까 사용을 하시면서 내 피부에 트러블이 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백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무기 자외선 차단 성분들이 배합되어 있는 무기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화학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성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선크림도 안 맞고 물리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무기 자외선 차단제 성분이 배합되어 있는 선크림도 안 맞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자외선 차단제를 못 사용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양산이나 모자로 항상 외출을 하실 때 자외선을 차단해 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어쨌거나 우리 피부 노화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피부 건강을 근본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백탁 현상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것이 꺼려지신다면 한번 화학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성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유기 자외선 차단제를 한번 사용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와 함께 꿀피부 되시기 바랍니다.